회사는 별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매출도 꾸준히 상승세고 공장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요? 내가 회사 매각하고 사라졌는데도 공장에 동요하지 않는다. 한민기 대표가 보통 여우가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전문 경영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닐 텐데. 그럴 리가. 경영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냥 돈 냄새만 잘 맡는 사냥꾼인데. 회사에 자기 편도 이미 구축했습니다. 편? 회장님 따님과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대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알아보시는 게. 꿍꿍이 없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야 추락하지 않나 봐요. 아니, 그래서 추락하지 않는가 보죠. 둘째 며느리가 치매 진단서를 끊어놨더라고요. 주식 증여를 무효화할 생각인가 봐요.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만났어요, 둘째 며느리? 네. 소송으로 가면 법적 공방이 커질 겁니다. 저와 김 기사님 모두 회장님이 치매가 아닌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회장님 치료 중에 회사도 안 나가셨는데 두 분의 증언은 큰 효력이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얘기가 다르죠.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소송 걸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아파트 이미지가 더욱 공고히 격상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파트의 고품격 이미지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이 이런 바른 주거공간 살리는 운동을 한다는 홍보를 몸소 친히 해주시면야 저희야 땡큐죠. 기소되면 기껏해야 직결 넘어가서 벌금 5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 남편이 변호사라서요. 오죽 잘 알아봤겠어요. 어머, 애인이 마중 나오셨네요. 그럼 저희 먼저 일어나겠어요. 소송 잘 준비하시고요. 아진이 어디 갔어? 나 절대 이제 포기 못해.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아진이 어디 갔냐고. 몰라! 어머, 저 둘은 근본적으로 사이가 안 좋네. 어머, 호스트 와요. 오마이갓, 옆에 남자 있다. 어머, 남편이 봤다. 이 자식. 아! 뭐야? 천박하고 상스럽지만 새로운 국면이네. 가요 기호 씨. 뭐? 기호 씨? 헐, 이름 부른 사이야? 가요 아진 씨. 야, 니들 법정에서 봅시다. 그럴 일 없어. 저 집 우리 와이프 줄 거야. 저 집 우리 와이프 줄 거라고 내가 명의신탁 약정서 받아놓겠걸라. 무슨 말이야? 저 집은 나와 우아진 그리고 안지우 이렇게 세 명이 살 집이야. 물론 소유주는 우아진 이름으로 당당하게 바꿔줄 거고. 소송해요. 미쳤어? 누가 같이 살아? 아진아, 너 이 자식 만나고 너무 거칠어졌어? 한마디만 더 떠들면 나 너 오늘 친다. 아진아! 예! 아진! 너... 임자, 많이 먹어. 어서와요. 김치 안 담아요? 오늘은 김치 작업은 없고 게장 작업 방금 끝냈어요. 아, 어, 슬슬 모이나 보네. 누구세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왔습니다. 시민 한 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여기서 불법 제조 유통 판매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탈세가 심각하다고. 여보세요? 어머, 박 기자님. 네. 어머, 수고하셨어요. 일간 제가 술 대접 한번 할게요. 네, 네네. 아, 치워. 아, 이게 감히 날 뭘로 보고 확 뒤질라고. 다 털려봐야지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아유, 미안해요. 근데요, 그 투자은행 박 지점장이라는 사람 인터넷 검색하니까 이름이 안 나오던데? 아, 블랙마켓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 해주는 곳이 아니다 보니 오픈되면 다시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건 다 이 블랙마켓입니다. 아, 네. 오늘 오후 3시에 은행 대출 승인 떨어져서 바로 입금된다고 하네요. 네. 근데요, 위임장 위조한 거 대표님이랑 저 둘만의 비밀이에요. 걱정 마세요. 뭐 어차피 회장님 깨어나셨어도 같은 결정 하셨을 겁니다. 근데 형제분들 동의는 다 받으셨나요? 아니요. 우리 오빠는 지금 어디 갔는지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요. 제 동생은 지금 신변을 비관해서 회사 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박 복자 어떻게 해요? 그 돈 찾아야 된다고요. 박 복자 씨가 제 씨를 집에서 쫓아냈을 때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신 끝까지 집에서 응? 아버지를 가다우고 있었어야죠. 근데 저희 집안 얘기를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제 씨한테. 모르는 게 없을걸요? 응? 콜라에 밥도 말아 드신다고? 허,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박 복자가? 세계 42인의 신인 아티스트들을 뉴욕 아트폴 전시관에서 함께 그룹 전시를 한다는 거죠. 뉴욕 아트폴 갤러리랑 프랑스 도비 갤러리가 공동 주최했어. 우리 갤러리가 늘 후원했고. 우리 갤러리 대표로도 아티스트를 보내야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가장 유망한 화가를 보내야겠죠. 윤성이 어때요? 다들 놀라시게.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지난번 제안에 대한 답을 하려고 왔어요, 우아진 씨. 내 대답은 노예요. 그래요? 그리고 회장님 치매 진단서? 그 진위 여부도 중요할 텐데 김 변호사는 회장님이 너무나 정상적인 상태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해야 자신의 과오가 덮어지니까요. 심신미약 상태의 회사 대표가 내린 잘못된 판단을 알면서도 변호사란 신분으로 그대로 일을 진행했다는 건 직업적인 과실이에요.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분도. 바로 소송하겠습니다. 박 복자 씨도 변호사 선임하세요. 우리 아버님한테 고의로 접근했다고요. 일부러 헬스장에 청소부로 취직해서 아버님 표적으로 삼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소송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당신 모든 게 계획적이었잖아. 올라오는 오르막이 생각보다 너무 쉬웠지. 내려가는 길은 더 쉬울 거야. 기대해. 이혼했잖아. 이제 그 집안 사람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 뭐야?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해두죠. 내가 당신을 그 집안에 들였잖아. 내가 저지른 짓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안재석이랑 외도한 그 여자도 내가 안재석에게 소개했거든. 그러니 그 또한 내가 책임졌지. 이혼으로. 난
안 뺏길 수 있나? 애초에 당신 게 아닌데. 당신이 한 짓은 도둑질이야. 어머, 사모님. 너무 뭐하세요? 나 여배우 같아졌지.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갈치 젓갈 작업했는데 쓰고 남은 갈치 대가리 보네요. 어두일미라잖아요.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대? 아, 한 대표 한 대표.